안녕하십니까. 비타몬 Measuring Heart Rate Variability Using Smartphone Front Camera 논문 리뷰를 맡게 된 Antifragile 팀입니다. 해당 논문은 2019년 11월 ACM Conference on Embedded Network Sensor System, 약칭 ACM Senses Conference에 발표된 논문으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계시는 이영기 교수님께서 참여하신 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타몬이랑 이름은 Vitality Monitoring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들어졌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얼굴 영상을 딥러닝 베이스드 모델로 분석을 해서 HRV, Heart Rate Variability를 측정을 해내는 모델 파이프라인입니다. HRV란 Heart Rate Variability로 심전도 ECG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PQRST 파형 중에서 가장 뚜렷한 알파 사이의 피크 사이의 간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전신의 무의식적 활성을 조절하는 부교감 신경은 심장 박동을 빠르거나 느리게 할수 있는데요. 때문에 HRV는 바로 이러한 자율신경계 활동을 반영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임상 연구들로부터 HRV 값이 심혈관계 질환, 당뇨, 우울증 등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더욱이 일상 속에서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생체 신호입니다. HRV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커다란 전자기 기계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광학 센서 디바이스를 피부에 부착하는 것이지만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모니터링하기에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비접촉으로 PPG, Photoplethysmography, 즉 광혈류 측정법을 사용해서 편의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자료처럼 얼굴 이미지를 이제 광학으로 카메라로 인지를 한 이후에 이것을 통해서 PPG 신호를 재구성을 해내는 과정인데요. 이 PPG는 피부에 빛을 쏘고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 속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 이 빛을 얼마나 흡수하는지를 알아내서 혈류의 양을 측정을 하는 기술입니다. 헤모글로빈의 광흡수율이 가시광선에서 초록색에 해당하는 520에서 580나노미터 파장 영역대에서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토대로 해당 논문에서는 모든 RGB 값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수신하는 RGB 채널 중에서 그린 채널만을 선별적으로 사용해 측정을 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접촉식으로 심전도를 측정을 하는 것보다 당연히 조금 더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찍는 영상이 15fps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R2R 타임 인터벌이 고작해야 몇백 미리세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얼굴 이미지를 통째로 하나의 혈관 측정 포인트로 쓴다면 에러가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논문들에서는 이 얼굴 이미지를 하나의 값으로 피크를 디텍션하는 데 사용을 했다면 실제 얼굴에서 PPG를 측정할 수 있는 포인트는 해부학적으로 여러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턱, 뺨 중간, 윗입술, 왼쪽 눈 아래, 그리고 이마 등이 있죠. 심장으로부터의 거리상 각각의 포인트에서 하나의 R피크가 나타나는 데까지 시간 딜레이가 모두 다릅니다. 때문에 이들을 모두 다른 피크에 대한 정보를 주는 포인트로 분리한다면 더 정밀하게 시간 행상도를 높인 HRV를 측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정리하자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봤을 때 피부 근처 모세혈관에서 얼피크가 지나가서 갑자기 혈류량이 증가하면 그린 채널에서 받아들이는 빛의 양이 미세하게 변할 것이라는 직관을 구현한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모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얻은 얼굴 영상을 전처리하여 각 프레임별로 그린 채널만 추출한 후두 개의 네트워크를 각기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Phase 1 네트워크는 CNN Based Regression 모델로 적어도 한번 이상의 심박 사이클을 포함을 하기 위해 연속된 25개의 이미지를 스택을 해서 넣습니다. 이미지 크기가 128x128이었다면 128x128x25의 그린 채널 이미지만 넣어주게 되고요. 각 스택의 중간 프레임에 피크가 있었다면 0이라는 인덱스를, 그리고 만약 중간 프레임보다 새 프레임 이전에 피크가 있었다면 옵셋으로 3이라는 인덱스를 뱉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각 프레임별로 분석을 해봤을 때
뒤로 25개의 프레임만큼을 컨텍스트로 봤을 때 인덱스가 아웃풋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위에 있는 것과 같이 프레임 오더로 구성된 파형을 볼수 있습니다. 레퍼런스로 쓰고 있는 ECG 웨이폼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러프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사이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피크를 포함을 하고 있는 횟수 자체는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Grand Truth ECG랑 유사한 웨이폼 데이터를 구해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리그레션을 진행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모델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아키텍처로는 인셉션 모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셉션 버전 3 모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웨이폼이 이렇게 25개의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러프하게 계산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리컨스트럭티드 데이터를 한번더 처리를 거쳐서 두 번째 네트워크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네트워크에서는 앞서서는 이제 리컨스트럭션과 그 세그멘테이션만 진행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더 정밀하게 피크 디텍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페이스 1에서 피크가 있어서 0으로 인덱싱된 프레임을 기준으로 n보다 작은 수의, 즉 25개보다 작은 수의 m 프레임만 앞뒤로 자른 다음에 준비를 해줍니다. 이후 이를 유사한 CNN 리그레션 모델에 넣어서 Ground Truth ECG랑 비교를 해서 아까처럼 인덱스를 얻어내게 되면요. 아까보다 더 세밀한 단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밀리세컨 단위의 인덱스 리그레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정확한 알파, PQRST 파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정확한 피크의 위치를 알아낸 결과, 얼굴의 각 영역, 예를 들어 턱과 뺨 사이의 연속된 피크 사이의 시간 간격도 분석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모델은 모바일 기기에서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이용해 구현되고 인퍼런스 되었으면서요. 이때 파람수는 페이스 1 모델 같은 경우에는 508,129, 그리고 페이스 2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4,129개의 이제 학습 가능한 파람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드웨어로는 옆에 나와 있는 표처럼 이제 모바일 기기를 사용을 했고요. GPU는 쓰지 않고 CPU만 사용을 했을 때의 레이턴시를 측정한 값이 오른쪽 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험을 위한 데이터는 1920 곱하기 1080 전면 카메라로 15fps짜리 동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었고요. 실험군은 크게 두 챕터로 구성이 되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랩 데이터인데요. 총 30명의 참가자를 스킨 톤에 따라, 즉 피부색에 따라 22명은 라이트 옐로우 스킨, 그리고 6명은 다크 브라운 스킨,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밝은 톤의 페어 스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빛의 조도에 따라 5번, 그리고 모션에 따라서 3가지 조건 하에서 녹화가 되었고요. 이때 각각의 트라이얼들은 5분씩 레코딩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인텐시티 같은 경우에는 150부터 1000까지의 빛의 조도 럭스 값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션 같은 경우에는 380 럭스를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 스피킹, 그리고 피험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는 horizontal head rotation, 그리고 핸드폰을 가만히 들고 있는 것처럼 이제 상황을 꾸며낸 manual phone holding, 이렇게 세 가지의 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도 유의미하게 작동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Real World를 가정해서 두 가지 조건을 추가로 실험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Driving Car, 즉 움직이고 있는 차 안에 들어있는 승객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차가 느려지기도 하고 또 가속되기도 하고 이제 범프, 그러니까 좀 튀어오르는 각각의 특이한 상황들을 모두 재현을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낮은 조도에 40럭스 되는 커피숍을 가정을 한 상황을 이렇게 각각 두 명의 참가자에 대해서 모두 트라이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통해 얻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이밸루에이션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페이스 1으로부터 나온 데이터만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낸 결과가 왼쪽 하단에 있는 그래프인데,
그 위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그표 차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컨디션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차트는 모션 아티팩트, 앞서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모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M1, M2, M3가 이세 가지 모션이고 M0는 그냥 380럭스에서 모션이 없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HR이라고 해서 이제 1분당 뛰는 심박 횟수 HR 그 heart rate 그리고 peak position이라고 했을 때는 피크의 위치를 프레임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잡아냈느냐. 그래서 이제 프레임 단위로 보게 되는데요. 매트릭으로는 mean absolute error, MAE 값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라이트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조도가 변함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데에 반해서 이제 모션 아티팩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에러 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HR 그리고 픽 포지션 모두 모션 아티팩트의 유무에 따라서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제너럴 모델과 퍼스널라이즈드 모델을 각각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너럴 모델은 모든 참가자의 데이터를 트레이닝하는 데 이제 뭐 퍼센티지를 따라서 넣어서 사용을 한 거지만, 퍼스널라이즈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각 참가자 개인의 다른 트라이얼에 대한 이제 데이터만 넣은 값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제 제너럴보다는 퍼스널라이즈에서 인퍼런스 점수가 더 높다, 즉 에러 값이 낮다고 볼수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리얼 월드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 이전에 이게 이제 진짜로 드라이빙 컬에서 다양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뒷받침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엑셀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센서로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얻어낸 엑셀러레이션 시그널을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중간 부분에 Stop at a street ligh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동하지 않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가속이 굉장히 많이 됐다. 즉, 굉장히 다이내믹한 시츄에이션을 보여주는 데이터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로우 시그널로 넣어주는 그린 채널 데이터가 맨 윗줄에 있고, 이를 통해 비타몬에서 제시하고 있는 페이스 1 모델을 통해 얻어낸 리컨스트럭티드 데이터가 이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인 에스티메이션이 아니라 그냥 러프하게 보여주는 시그널이었다 보니까 가장 아래쪽에 있는 ground truth인 ECG에 비해서는 좀 러프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크는 정확하게 못 집어도 각각의 사이클에 대해서는 비교적 굉장히 정확하게 frame order waveform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 그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은 당시의 SOTA 그 state of the art 가장 좋은 모델로 소개가 되고 있는 ICA라는 모델에서 얻어낸 값인데, 이것은 이제 딥러닝 베이스는 아니었고 그냥 이제 확률 통계적인 베이스 모델이었다라고 여기서 짤막하게 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 2 모델까지에서 얻어진 리컨스트럭티드 파인 데이터를 가지고 픽 디텍션 그리고 인터빗 인터벌을 비교한 데이터 차트인데요. 인터벗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그 R 피크부터 그다음 R 피크 사이까지의 시간 간격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에서는 둘 모두 미리세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제시되었던 이제 프레임 단위보다는 더 세밀한 값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모두 매트릭으로는 앞서 제시된 것과 똑같이 MA 값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라이트 컨디션에 비해서 이제 모션 아티팩트가 들어가는 M1, M2, M3의 경우 에러 값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통해 앞서 나왔던 실험 결과를 여기에서도 유사하게 모션 아티팩트의 존재가 그 퍼포먼스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결론을 낼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IBI 메저먼트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값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에서 모두 미리세컨드 단위로 봤을 때 MAE, 즉 매트릭 값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도 이제 논문에서 어필을 하고 있는 결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30명의 참가자를 모두 황인종으로 구성을 한 것이 아니라
22명만 옐로우 스킨, 그리고 6명을 다크 스킨, 그리고 나머지 2명을 페어리 스킨으로 구성을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제 사람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데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멜라닌 색소의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에 비해서 빛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더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발생되는 빛 흡수율의 차이보다도 더 멜라닌이 흡수하는 빛이 많아짐으로써 이 PPG 신호를 스무딩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G1, Dark Skin 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차트에서 확인을 할수 있는 것처럼 G1 그룹에서는 에러 값이 훨씬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멜라닌의 유무, 즉 스킨톤에 따라서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리니컬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던 HRV 값에서 뽑아낸 피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집니다. 이 피처들은 첫 번째는 타임 도메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오메트릭 포인트 케어 플롯,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구성되어 있는 피처들인데요. RMSSD부터 PNN50까지를 타임 도메인 피처들로 볼수 있고, SD1, SD2를 이제 지오메트릭 포인트 케어 플롯에 대한 피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LF, HF 얘네들은 이제 low frequency, high frequency 해서 그 frequency 도메인에서 뽑아낸 피처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피처들을 다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 차트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논문에서 이제 ground truth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ECG랑 비교를 했을 때 ECG와 비타몽 사이에 그이 피처들의 코릴레이션이 어떤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코릴레이션이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라서 더 유사하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RMSSD 그리고 이제 MRRI 등등 이런 애들은 대부분 이제 0.9 후반대를 달리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ECG랑 유사하게 비타몬을 통해서 리컨스트럭티드가 됐구나. 여기에서 나온 PPG 데이터가 ECG에서의 만큼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여기 있는 차트를 통해서 한번더 랩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낸 이제 비타몬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등을 기반으로 이 비타몬이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Engagement and Stress 레벨을 측정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 레벨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수록 이제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 심박수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교감 그리고 부교감 신경 사이에서의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HRV를 비타몬을 통해서 재구성을 해내고 이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이 engagement 그리고 스트레스 레벨을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맨의 논문 리뷰를 이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첫 번째로는 비타몬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 스마트폰 카메라는 15fps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그 프리퀀시가 낮은 좀 그러니까 PPG로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 불리한 조건이 많은 데이터였음에도 불구하고 HRV 데이터를 굉장히 정확하게 잘 리컨스트럭트를 해놨다라는 데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비타몬의 모델은 2 스테이지 CNN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스테이지에서는 모두 다 인셉션 모듈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모바일 데이터에서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이용해서 인퍼런스 대로도 있었고 그라운드 트루스로는 ECG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이제 재구성한 PPG 데이터가 얼마나 그라운드 트루스가 잘 맞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낸 논문 플로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은 이제 에러 레이트가 낮고 그리고 앞서 언급을 했던 다른 ECG나 아니면은 PPG를 정밀하게 측정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어플리케이션을 확인을 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논문에서 추가적인 이제 분석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타몬이 2019년 논문이다 보니까 이 이후에 같은 태스크에 대해서 더 발전된 모델이나 이제 테크닉이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추가로 찾아보던 중 발견한 논문이 있어서 further study로 가져와 봤는데요. CAMSense라는 논문에서는 camera based contactless heart activity monitoring이라는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이 역시 마찬가지로 remote PPG를 측정을 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2022년에 나온 논문이고 이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비타몬과 비교한 차트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비타몬에서는 프로스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고, 콘스로 이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투스텝이라는 점,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로 ECG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less interpretable, 좀 해석하는 데좀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이제 training target alignment 이슈가 있다라는 점을 들었는데요. CAMSense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PROS로 가져오면서 어느 정도 해결했다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센스 같은 경우에서는 비타몬을 당시의 소타로 인정을 하고 비교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후 이제 2022년에 캠센스가 비타몬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일부 해결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해당 태스크에 대해서 점점 더 모델들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Q&A는 이제 따로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면은 언제든지 답변을 잘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